네, 이번 시간에는 칠레 와인과 아르헨티나 와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레 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칠레와 FTA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로 한 3, 4년 사이에 칠레 와인의 수입량이 한 3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관세 혜택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칠레 와인 자체가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칠레 와인을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죠. 그래서 몬테스 알파라든가, 아니면 뭐 까르멘, 에라수리스, 1865, 알마비바, 이런 와인들은 우리 귀에 굉장히 좀 귀에 익은 그런 칠레 와인들인데요. 이 몬테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해진 아마 가장 유명한 칠레 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2002년도 월드컵 조추첨 당시에도 부산에서 있었던 조추첨 행사에서도 이 몬테스 알파가 메인 와인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1865란 또 와인이 있는데요. 이 1865란 와인은 사실은 그 칠레의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 산페드로사의 설립 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산페드로사에서 자기들의 설립 연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와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설립 연도랑 상관없이 우리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와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865이기 때문에 그 18홀을 65타에 치는 그날까지라는 이런 기원을 담아서 애호가들 사이에 선물로 이렇게 주고받는 와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뭐 골프장 가보면은 뭐 거의 모든 골프장에 다른 건 없어도 이1865 와인은 다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는 1860년대 이후 전 세계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던 이 필록세라로부터 유일했던,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칠레는 서쪽으로는 태평양, 그리고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카타마 산맥, 남쪽으로는 남극 빙하, 이런 식으로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차단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그전 세계 포도밭의 거의 80% 이상을 다 황폐화시켰던 이런 포도나무 전염병인 필록세라로부터 안전했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칠레의 토양은 구리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어떤 병균도 잘 침입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그 맑고 깨끗한 청정수로 와인을 재배하고 관계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칠레는 그 낮과 밤의 기온차,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이 포도재배에 있어서는 이 일교차가 큰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천혜의 자연환경들이 칠레를 와인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연의 혜택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난 칠레 자연환경을 빗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칠레는 일부러 노력만 하지 않으면은 나쁜 품질의 와인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칠레의 그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를 위한 자연환경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칠레는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프랑스의 선진 포도 재배 양조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포도 품종도 마찬가지죠. 포도 품종, 재배 기술, 와인 양조에 있어서 철저하게 프랑스를 벤치마킹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선견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칠레는 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진출을 시작했고요. 이미 지금은 세계 5위의 와인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칠레는 뭐 국내 사기보다는 전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아주 많은 세계 최고의 수출 주도형 와인 생산국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칠레 와인 품종을 보면은요. 일단 레드 품종인 경우에 까베네 소비뇽 품종이 독보적입니다. 첫 손에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이 까르미네르, 메를로, 씨라 이런 순서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트 품종은 샤르도네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뇽 블랑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요. 칠레는 전통적으로 이 화이트 와인을 오크통에서 조금 오래 숙성시키는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화이트 와인을 마셔보면은 아무래도 맛이 좀 진하고 오크 향이 좀 나는 이런 강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리 오래지 않아서 새로 개발된 신흥산지 중에
카사블랑카라는 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좀 서늘한 신흥 산지인데 이쪽에서 샤르도네와 소비뇽 블랑의 재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옥통성을 많이 시키지 않기 때문에 칠레 와인의 어떤 그 스타일이 약간 바뀌어서 굉장히 산도도 뛰어나고 상큼한 이런 두 가지 품종의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드 와인 품종 중에서 까르미네라는 품종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품종은 원래는 보르도가 원산지인 품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르도에서는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멸종이 됐고요. 칠레로 넘어와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사실은 칠레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메를로라는 품종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지속되어 오다가 이게 전혀 별도의 품종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칠레 토착 품종이 아니고 보르도의 품종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 까르미네는 탄인도 그냥 적당하고요. 산도도 적당하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스파이시한 이런 맛이 있는데요. 어떤 뭐 그리 진한 품종도 아니고 그리 약한 품종도 아니고 굉장히 맛깔스럽게 마시기 편한 그런 와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까르미네 와인을 마셔보면은 뭐 진한 품종을 좋아하든 뭐 아니면 약한 품종을 좋아하든 어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고요. 칠레 현재로서는 특화 품종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레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그 까베네 소비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칠레 까베네 소비뇽은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도 더 프랑스다운 그런 품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록세라라는 포도나무 전염병이 프랑스 보르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를 포도밭을 다 황폐화시켰는데요. 근데 그 필록세라를 퇴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게 필록세라가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병균이기 때문에 미국 토착 품종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내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필록세라의 내성이 있는 포도나무 뿌리를 들여와서요. 기존의 보르도나 아니면 프랑스 각 품종들 나무 줄기하고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록세라를 퇴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포도나무들은 줄기, 즉 상체는 프랑스제고 하체, 뿌리는 미국제인 국적이 좀 애매한 뭐 이런 포도나무들이 대체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록세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직도 그런 식으로 줄기와 뿌리를 접목시키는 이런 거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칠레는 보르도 지역에 이 필록세라가 침범하기 이전에 보르도 지역에 뭐 까베네 소비뇽이나 메를로 품종들을 도입을 했고요. 지금 있는 칠레 포도나무들은 그 당시에 도입했던 포도나무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옛맛을 보존하고 있는 오리지널 나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더 프랑스보다도 더 프랑스다운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레 까베네 소비뇽이 그런 의미에서 더 유명한데요. 그거 말고도 어떤 성분상에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프랑스의 까베네 소비뇽보다 칠레 까베네 소비뇽이 우리 몸에 더 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이라든가 또 암 예방. 그래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로도 보르도의 까베네 소비뇽보다 칠레 까베네 소비뇽 와인이 암 예방에 훨씬 더 이롭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칠레 그 주요 산지들에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칠레에는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산지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마이포 밸리, 그리고 까차포알 밸리, 그리고 꼴차구아 밸리. 주로 이제 중앙부에 있는, 칠레가 원래 길게 이렇게 늘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앙부에 있는 그런 산지들이고요. 주로 이제 까베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레드와인을 만드는 산지들입니다. 근데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이런 칠레의 천혜의 그 환경을 알아본 외국자분들이 예전부터 이런 세계 산지들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외국의 거대 와인자분들이 이 칠레에 진출해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페인의 와인 명가를 할 수 있는 미겔 또레스를 필두로 해서요. 보르도의 와인 명가 샤또 무똥 로칠드 아니면 샤또 라피트 로칠드 아니면 샤또 다소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의 아버지인 로버트 몬다비 그리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최고 명가라 불리는 안티노리 이런 회사들이 일찍이
칠레에 진출해서 칠레 와인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칠레에서 합작 와인 혹은 자외선을 통한 그런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 와인입니다.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를 포함한 남미 최대 와인 생산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단 5% 정도만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와인을 사랑하고 또 국내에서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 바로 옆쪽에 있는 칠레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현상이죠. 칠레 같은 경우는 수출량이 워낙 많아서 세계 최고의 수출 주도형 와인 생산국인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불과 5%만을 수출하는 이런 국내 소비 중심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토도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 와이너리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그 대규모의 와이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칠레와 경계에 있는 그 긴 안데스 산맥 중간에 멘도사라는 지역에 이 아르헨티나 와이너들이 4분의 3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와인을 보면은요 웬만하면 레이블에서 멘도사라는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 품종은 뭐니뭐니 해도 말벡입니다. 보통 호주의 슈라즈, 칠레의 까베네 소비뇽, 그리고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품종을 그 나라의 국가대표 품종으로 우리가 예를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품종은 말벡입니다. 말벡은 사실은 보르도가 원산지입니다. 지금도 보르도 강 우한 쪽에서는 소량이 블렌딩 품종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보르도 인근의 까오르란 지역에서는 말벡 100%의 와인들이 생산이 되곤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르헨티나 말벡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말벡이 보르도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재배되던 주품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보르도에서 없어진 이유가 이 말벡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보르도 기후에, 한참 이렇게 날씨가 추웠을 당시에 말벡이 완전히 거의 이렇게 단종되다시피 했던 거죠. 근데 날씨가 따뜻한 아르헨티나 와서 만개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말벡은 탄인도 나름대로 꽤 많고요. 색깔도 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도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도 좀 드는 그리고 약간 꼬리한 느낌도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느낌의 와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벡 와인은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고급 말벡 와인을 드셔보시면요 그 맛에 매료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이 강세인 아르헨티나에서 말벡 다음으로 중요한 품종을 하나를 더 꼽으라면은 그거는 바로 까베네 소비뇽입니다. 까베네 소비뇽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칠레,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르헨티나의 까베네 소비뇽 와인이 오히려 칠레보다도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칠레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데스 산맥에 있는 멘도사란 지역에서 와인을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청정 지역이고 어떤 거리상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제일 유리하다는 이롭다는 이 프로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칠레 와인보다도 칠레 까베네 소비뇽 와인보다도 아르헨티나 까베네 소비뇽 와인에 더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왕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자. 그래서 아르헨티나 까베네 소비뇽을 한때 굉장히 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 아르헨티나 화이트 품종으로는 사실 국제적인 품종이 있긴 있습니다. 샤르도네나 소비뇽 블랑이 있습니다만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요즘 와서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이제 토착 품종인 토론테스라는 품종이 있고요. 이 와인은
뭐 국내 소비뿐만 아니고 수출용으로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화이트 품종인 토론테스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뭐 수출 비중도 뭐 적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그 칠레 와인에 비해서 아르헨티나 와인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좀 적고요.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수년 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르헨티나 와인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라피체 와이너리라든가 아니면 노턴 아니면 트리벤토 아니면 야꼬추아 뭐 이런 아르헨티나 유명 와이너리들이 생산하는 와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칠레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